네, 계속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 3일 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네. 이제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는 거, 행함이. 예,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렇게 할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교파 또 어떤 그 교회들에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한번 구원받았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처음에는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영원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어떤 경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오늘 요한일서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죠. 이르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일체 안 짓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죄를 일체 안 짓어요? 근데 구원파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보통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시 하는 그런 교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하냐?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니까 그 사람, 그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언제 구원을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모 교회 목사님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면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항상 불안과 두려움, 얼굴에가 평안함이 없어요. 왜?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은 금방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구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짓는다든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를 크게 지옥에 가는 죄와 지옥에 안 가는 죄를 지을 수 있네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죄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는 지으면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죄로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상 숭배 죄를 지으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중에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어때요? 거기서 세세토록 쉼이 없는 곳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겠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이 우상 숭배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죄가 무슨 죄였어요? 배교죄라는 죄였어요. 이 배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교로 간다든가 또 다른 종교, 이슬람으로 간다든가 불교로 간다, 이렇게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종교로 종교를 개종하는 것, 이거를 배교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이 배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종교로 개종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종교를 통합한다든가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너희들이랑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종교 일치 통합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배교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난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였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부인해.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지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천사들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예수를 진짜 믿을 거야, 너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겠다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지난번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구원을 잃어버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 모독죄라고,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도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옵니다. 이 죄는 이제 왜 무섭냐 그러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지옥에 가는지. 그래서 이 죄는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죄로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12장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세요. 네, 좀 이제 말씀이 기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 해방,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 왜 이게 무서워요? 금생과 내생의 사함이었고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귀신이 들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못하게 돼. 또 눈이 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귀신이. 근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이 멀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눈이 떠지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소경이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눈이 뜨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걸 보면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면은 그 눈을 밝히고 이렇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걸 보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죠 여기. 예, 유대교에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이 믿는 교를 우리는 유대교, 유태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똑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기에 유대교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뭐 장로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또 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막 이런 식으로 교파가 나뉘어지듯이
이 유대교 안에도 파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어요. 예.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현대주의적인 오늘날로 하는 신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예, SNS파라고 하는, 예, 이런 이제, 예, 파가 있어요. 그 이 파는 이제 금식과 고행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예, 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이런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리새파들은 보수적인 사두개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 이 바리새파들이 딱 보고 예수님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오, 저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뭐라고 이제 지금 하냐면은 저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할 목적으로 저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의 사탄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탄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다 집마다 서지 못하는데 사탄이 만약에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자기 집을 허무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도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두려운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걸 이제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말로 사람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을 모독해도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죄인가. 그러면은 성령 이 해방죄라는 게 뭐냐? 성령 해방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냥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인 줄 알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할 목적으로 저것은 마귀 짓이야. 저것은 사탄이 한 거야. 이러면서 성령이 한 일을 모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받았죠. 그래가지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뭐 애원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치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때요? 야 조용기 저건 이단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조용기 목사를 이단으로 막 공격을 하고 비방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거 분명히 그거 분명한데도, 아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10년 동안 관절병으로 고생한 사람 지금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이러면 어때? 저쪽에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 저것들 생쇼를 하고 있네. 짜가지고 와서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기는 왜 이단인가 이런 책을 써.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심지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어떤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고 애원하고 방언하고 기사와 표적과 이걸 하는데 시기심 비방할 목적으로 저것은 마귀 역사야 이단이야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 모독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뭐예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냐?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와서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죄 이게 죄라는 걸 누가 깨닫게 해 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회개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모독해 버린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어때요?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을 받지 못해. 예수님을 막 욕할 수도 있어. 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예수가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변한대요. 근데 성령을 모독을 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방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회개를 하도록 역사를 안 하니까 금생과 내생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지어요. 이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면 저것들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하면서 알아먹도 못한 거. 애원하면 뭐 상기치고 있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한 거 보면은 저건 귀신의 역사라고 마귀 역사다 이단이라고 이런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를 지은 걸까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런 걸 부정하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했거든. 그럼 그 교회는 어때요? 방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를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다 은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 예. 은사 폐지론, 중지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 초대교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없을 때는 이런 은사나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게 필요했지만은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자랐어요. 배웠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누가 방언한다 하면 막 이제 붕이한테 가봤죠. 제가 궁금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잘 안 가는데 유명한 붕사들이 오면 붕회를 가봐서 거의 그때 이제 수십 년 전에는 붕회하면 어떻게 막 교회에서 북을 쳐요. 막 북을 치고 통성기도 시키고 있잖아요. 붕사들이 통성기도 시키고 막 왈락칼락칼락 막 하면서 막 방으로 하면 막 계속 통성기도 하면서 북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손 들고 막 열렬하게 이렇게 하니까 야 저것들 순 광신자들 말이야. 아니 저희 완전히 저것들 뭐 좀 미쳤나 왜 저래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은사 중지론 이런 걸 이제 배운 그런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방언은 마귀가 하는 거야. 애언은 잘못됐어. 이미 방언도 패하고 애언도 방언도 고치고 애언도 패하고 끝났다고 고린도서 13장 했는데 무슨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끝난다. 온전한 것이 예수님 재림인데 그때는 뭐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끝났는데 왜 그런 걸 해? 하면서 저것들은 완전히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 강림이 거기서는 어때?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만 있대.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 쭉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보니까는 오순절 성령에 임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어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막 국가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이거 단회적인 게 아니구나. 성령 임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구해도 안 되고 그냥 성령 충만함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게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령 세례를 그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얼마나 이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보니까 제가 뭐를 했어요? 성령 해방죄, 이 성령 모독죄를 지었더라고. 그렇잖아요. 나도 성령의 그런 어떤 것을 막 비방하고 방언한 거, 애언한 거, 병 고치는 거 지금 병원이 있는데 무슨 병 고치는 게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어쩌지? 근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뵙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저 옛날에 모르고 막 성령의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건 나타난 거 성령으로 역사한 것을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그건 이단이다. 이건 굉장히 이건 빗나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비방하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소리 하고 막 했는데 이거 어쩝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를 제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가 그거를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몰라가지고 했다. 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용서받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보십시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이었대. 이게 예수님이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쫓아낸 것을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시기심 때문에 비방할 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성령이 행하신 그런 일을 모르고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이 무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 그럼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한다겠네 성령 해방죄는.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한 것은 주님이 뭐예요? 회개하면은 용서면.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고도 성령을 모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알고도 범한 성령 모독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나타남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삼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뭐냐면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주로 했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고 다시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날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이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이런 교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성령 세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이런 은사 중지론이나 이런 기적 종식론, 기적은 끝났다. 은사 중지, 은사는 중지됐고 기적은 종식됐다. 그래서 기적 중지론 이런 것을 가르친 데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이런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제한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러면 우리 꿈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 중심의 교회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지금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 걸 부정하는 기적 중지론,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 이런 걸 가르치는 데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막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는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었다 해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내가 성령에 막 이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걸 했다면은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예, 회개를. 그래야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도 용서해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것은 용서를 못해. 자, 여러분이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섭고 예, 얼마나 또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잘 몰라서 사람들이 성령 이 해방,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르니까 특히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죄를 엄청나게 범해요. 아, 뭐예요? 자기 그 교단 신학에서 거기서 딱 배우면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교단 신학교에서 배우면 그대로 해가지고 성령 모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중학 총신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보수적인 이런 교단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 본 교수들이 방언하는 것도 막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거. 예,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을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뭘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막 학문적으로만 막 자기 그 어떤 배운 학문 가지고 그게 옳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막 근심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네,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이제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찾아서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자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주일 성수 같은 걸 못 해. 그래 한 번 두 번 계속 빼먹다 보니까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온 사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때? 시험 들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다 열심히 했어. 나도 성령 체험도 했었고 뭐 다 그런 경험 했었다고 한때 그러면서 방언도 받았었고 은사 체험도 했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 전에 예수를 믿었었어요. 성령 받았었어요. 은사도 체험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도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갔어도 믿음을 잃어버렸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녀요. 아예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 타락한 생활에 죄짓고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는 그래도 천국은 간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이러면서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히브리서 여기 6장 4절로 8절에 이제 다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죠. 그럼 한 번 복음의 빛을 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의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데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이거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아서 성령 체험도 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자,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죠. 아, 구원 받았는데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체험하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거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에 타락했어요. 완전히 여기서 타락했다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좀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랬는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 때는 우리가 가서 막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가고 목사님들 가고 셀 리더들이 가고 막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교회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안 나오면서 세상에 쾌락을 쫓고 죄악을 쫓고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믿음을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면 막 더 우리에게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 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교인이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너는 후사다.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요. 그게 에베소 1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겠죠. 하나님의 너는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교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럼 이제 성령이 내주하신 거하고 성령 세례는 틀리다 했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능력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니 이제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이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아, 그건 아니야. 성령을 근심시켜. 성령이 막 여러분에게 그 죄를 지면 안 된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한다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이래갖고 완전히 믿음을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 버려. 성령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그 말씀,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 분이. 성령이 임했던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네. 그럼 성령이 있어야 뭐를 한다고 했어요? 회개를 한다겠죠.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회개할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 지옥 보고 왔는데 그 청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막 죄를 막 계속 지었는가 봐. 성령이 짓지 말아 왔는데도 그 나한테 와서 한번 그런 거. 그러면은 내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제 금식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회개하려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성령을 너무나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을 한 거예요. 그동안 천국 지옥도 보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사람이 성령이 야 이거 죄 짓지 마 이거 하지 마 한데도 계속 무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 봐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래요.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나라 사랑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건 제가 정치적인 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에 황교안 그 총리 있죠. 그분이 이제 원래 전도사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박근혜 탄핵 시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정치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기도를 했더니 정치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정치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지금 국민의힘 거기 당대표로가 이제 됐죠. 됐는데, 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합을 이제 그때 무슨 국민의당 뭐 막 바른미래당 뭐 막 통합을 할 때 어떤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가 작년에 그 당대표로 4.15 총선해가지고 완전히 대참패를 했는데 그걸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있잖아. 계속 기도하면 말씀해 주신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5석을 잃어도 공천을 이렇게 하면 10석을 얻으면 되니까 해가지고 했대요. 그랬는데 완전히 대참패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도 떨어지고 종로에 나도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당대표직을 사직하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정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치를 그때 하라 했잖아요. 근데 1년 2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난 6월 달에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가 뭐 1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 서울에 완전히 달동네 꼭대기에 있어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1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경기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만 못했죠. 국무총 권한대행까지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아니 하나님 정치를 해야 될 거면 말해야 될 건데 회개의 용이 딱 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의 잘못한 거 막 이렇게 회개 의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회개의 영이 진짜 임해갖고 회개한다는 건 자기는 그거는 몰랐대. 근데 회개의 영이 딱 임하니까 정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거를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이 죄가 스크린처럼 지나가요. 아니면 막 생각나더니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막 계속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세게 문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게 여러분 어때 이게 사람이 되겠어요? 회개의 영이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이라더라 30 몇 가지를 날마다 회개 제목을 주는데 회개 하나 하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에 또 가지가 많잖아요. 계속 회개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냐.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근데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내주하는 성령이 야, 이렇게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했죠? 딱 내가 뭘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 벌써 성령이 이 안에 근심해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막 음성이 될 때 이 안에서 난리 나버려요. 내 이놈 막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정말로 막 이래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아 정말 막 부들부들 떨려요. 떨려.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아, 회개형이 많지 않을 때 할 때 여기 우리 박수인 자매가 뭐 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아버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 씻어주세요 그러고 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분처럼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네 나 이제 용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야. 성령 역사해봐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좀 하는 거는요 이게 순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게 많아. 근데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막 그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죄짓고 타락한 사람을 세상으로 가버려. 그럼 어때? 성령이 떠나가 버려.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자 다시 그 말씀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믿음을 여러분 타락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었지만 구원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이 축복을 돼요.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하나님 계속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해주시고 계속 이해해 주시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받았는데도 그 계속 안 좋은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뭐라고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지옥 안 가고 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여가지고 지금 전도를 제대로 많이 예전처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만 해도 1년에 뭐 한 적게는 400명에서 많을 때는 그때 900명까지 한 것 같아요. 1년에 대학생들만. 그러면 작년들이 옛날에는 작년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막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역전돼서 대학이 지금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학 청년부 사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1년에 1500명에서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매년 오는 수가 어떤데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같이 뭐 온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한 거 그걸 거의 안 하고 해서 얼마 왔냐면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년에 300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2008년부터 작년 재작년까지 작년에는 이제 몇백 명 오고 올해도 지금 몇백 명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수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왔다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믿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한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숫자가 적어요. 믿었던 사람들도 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말씀들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 어떤 사람은 세상 그런 쾌락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어떻게 욕심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또 대만은 세상 사랑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 가족 7명 뿐이었습니까? 노아까지 8명 구원받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당시 인구가 지금부터 4,300년 전인데
산하 제한도 없고 나이가 보통 900세 넘을 때까지 다 살 때인데 그때 최소한 뭐냐 아담으로부터 1600 몇십 년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까지 태어난 인구가 최소한을 잡았을 때 10억 그리고 그냥 좀 제대로 잡으면 17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70몇 억인데 그 정도로 많은. 근데 그 가운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럼 그때 하나님 안 믿었냐? 다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게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보낸 편지, 최후의 편지예요. 근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도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런 거 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면은 다 그거는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그게 그걸 했어도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 한 두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가서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 말기인 거야, 암 말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누워 계신데 가니까 너무 이제 실망이 크셨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가서 장로님 뭐 이렇게도 아무 뭐 저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담임 목사가 젊은 사람인데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내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어떤 장로님도 나 예전에 그랬어.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어떤 분이 꼭 돌아와서 예배 중간에 돌아와서 드리고 가고 이러게 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딱 들어왔더니 이분이 대장암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는 가니까 자기가 신학교 교수도 했고 자기 제자들 가운데 목사도 많고 이런데 병원에 딱 가니까 당신 암 말기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노래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딱 다른 생각 안 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진짜로 구원 받았을까? 딱 그 생각 다른 거 없죠. 그게 이제 중요한 죽음 맞이하려면.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이제 회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장로님 어떤 미국에서 계신 그분인데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며칠 동안 다니다가 가죠.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의 구원자이신 거 확신이 믿죠? 그러니까 딱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고 나발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인데 예수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마 그 암병이 걸린 것 때문에 너무 충격하고 실망이 돼서 그랬는데 어쩌니 모르지만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런 걸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고 세상이 좋다고 또 뭐 물질의 욕심, 취향의 그런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성령 떠나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망 이런 죄, 우상 숭배죄, 배교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무슨 죄요? 타락한, 완전히 타락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죄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사망이 이르는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우상 숭배, 배교,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 모두 타락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 예외가 없어.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뭡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 백신 카드를 만들어서 뭐 어디 입장 뭐 또 여행 뭐 여러 가지 지금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666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보면 666 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너무나 지금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된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데 빠지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소중한 것만 있어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 명예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꼭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